자, 두 번째 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썰로 그 진상, 그 가게 진상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참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갑질이고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행태 중에 하나가 갑질이에요. 저도 일하면서 갑질 같은 거 많이 느껴봤습니다. 네, 많이 느껴봤죠. 근데 이게 잘안 없어집니다. 정말 안 없어져요. 갑질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들, 그런 잘못된 어떤 사례들,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주로 우리가 갑질 뉴스 같은 거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 잊을만하면 등장하죠. 뉴스에 나온 거,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 거의 전국의 거의 웬만한 아파트에서는 갑질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공론화돼서 뉴스에 기사화까지 나오는 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왜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만약 기사 나와가지고 아파트 브랜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그걸 말려서 중간에 말려서 못 나오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실제 저기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 동네 아파트 이제 집값이라는 게 하락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거 걱정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무마시킨다거나 입막음 시킨 경우가 많아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정작 뉴스에서 나오는 게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요? 일주일에 두세 개씩 기사 나와도 할말 없어요. 더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워낙에 입막음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오는 게몇개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놀래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아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실제로는 뉴스에 나오는 거 이상이에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금님 감사합니다. 딸님 어서 반갑습니다. 주거에 기사가 실린 게 아니라 언론에 제보되기까지 막으니까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되는데 제보를 해야 기사분들이 뉴스를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터뷰를 하려면 기자가 거기 가가지고 아파트 가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분들이 인터뷰에 승승이 응해 주겠냐 말이에요. 안 응해 줄 거란 말이죠. 응해지는 순간 여기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딱 늘어날 텐데 과연 그거 좋아할 아파트 주인분들이 몇 명이나 계겠습니까?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인터뷰에 만약에 갑질에 대한 어떤 만약에 경비원분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모가지 내놓고 해야 돼요. 모가지. 그분들도 인터뷰에 승승이 응하기 힘든 게왜 힘드냐 하면 인터뷰했다가 만약에 이거 입주민들이 알게 되면 만약에 뭐그입그 아파트에 뭐 동대표나 이제 뭐 간부분들이 알게 되면 당장 내일 뭐가지 잘려도 할말 없어요. 정말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정말. 정말 많습니다. 심한 것도 많고. 폭언? 폭언도 많지.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원래 일이 아닌 걸 시키는 것도 많고. 솔직히 말이 경비원이지. 아, 경비원 일하시는 분들. 거의 잡부예요, 잡부.
잡부 같은 거.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저도 아파트 보안 쪽에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글쎄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우리가 팔의 목숨이라는 걸 알고 우리한테 뭔가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 말 한마디면 잘릴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 내가 그래도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분 너무 심한 말씀하시네. 아무튼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갑질은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기 때문에 더 갑질을 많이 할걸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노스크래버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나이 때 잘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은행이니까 그런 거고, 아파트 가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아파트 쪽 가면. 전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갑질을 당한 적은 없어요. 아파트 쪽에서 갑질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갑질을 안 해요. 30, 40대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 겸비한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예전에 술 먹고 이제 겸비한에 폭행한 사람도 그 겸비한에 거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뻘 되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 보통 보면, 여러분들 겸비한 갑질한 사건들 보면 나이 드신 분이 갑질한 경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그 아파트 보안 일 하면서 느낀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경계를 많이 하세요. 그남 밑에서 이렇게, 여기 사람들 좀 싸가지도 없고 힘든데 참, 아유, 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요구사항 받아준 게 쉬운 게 아닌데, 고생한다. 하고 우리한테 존칭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존칭을. 저희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 이쪽인 분들 좋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갑질하고 클레임 제기하고 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가 많냐 하면, 그런 분들의 아들내미, 한 30대 초반, 중반. 그리고, 이제 애엄마 되신 분들. 한 30대 초반에 중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하고,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솔직히 옷 같은 데만 가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 많은 사람이 더, 어린 사람이 더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갑질이라는 게 특정 세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특정 세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최선단 사건이 기억나요? 최선단 사건? 그 사건도 애엄마가 저지른 거잖아. 롯데리아도 생각해요. 롯데리아 갑질. 진상. 그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아니면 한 30, 40대 된 분이었어요? 갑질 사건들을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사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사리분별 할줄 아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갑질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 갑질 문화를 더 더럽게 쓰고 함부로 쓰는 거는 젊은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이번에 혹시 그거 사건 아시지 모르겠는데, 골뱅이 웨딩홀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굿즈가 사건도 좀 생각해보세요, 굿즈가 사건들.
더 악랄하게 하면, 더 악랄하게. 젊은 사람일수록. 더 교묘하게 해요, 교묘하게. 그냥 거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갑질은 오히려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고 더 잘한다는 사실. 이것도 제 어떻게 보면 제 경험입니다. 경험. 물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갑질은 못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잘합니다. 못 가는 가지. 못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더 잘해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보통 갑질은 보통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고정관념인데, 실제로 이 갑질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 뉴스에 나오는 거는 보통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맞죠?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고 하는 건 기사에 실리는데 없는 사람이 갑질하는 건 기사에 안 실려요. 기사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은데 실제로 이게 뉴스에 언론을 타가지고 뉴스에 보도가 된다거나 기사에 써지는 경우는 못 사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정말 오래전 일이죠. 좀못 사는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못 사는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런 편의점이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매대에 들고 와서 계산하고 계산 끝나고 나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는요, 그냥 가자마자 그 물건을 딴다거나 뜯어서 먹어요. 그래놓고도 미안한 거 없어요. 미안한 거 별로 없어.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상 거론하래요. 편의점에 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계산하시라고요. 계산하는데 돈 없다 하면서 배째라 이렇게 나와요. 경찰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한그 특정한 편의점에서 3년 정도 일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웃긴 게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무슨 뭐술그 돈도 없는데 와가지고 맥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 따가지고 웃긴 게 나보고 술좀 따라 보래요. 술집인 줄 알아. 너무 어이가 없어요. 황당해가지고. 아, 그래서 경찰 불렀죠. 불러가지고 저 계산하고 다 이제 얼마 했다고 했는데 집에 전화하니까 집에 돈이 없대. 와, 나 미치는 줄 알았어. 보통 일반적인 편의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일반의 보통적인 보통 편의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했던 데는 좀 유독 좀안 좋은 동네였어요. 안 좋은 동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일이 실제로 겪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자분인데, 밖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몇번 넘어졌나 봐요. 옷에, 넘어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뭐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마스카라 다 번졌고,
아, 뭔가 일제히 안 좋은 거, 뭐 담배를 사러 왔는데, 담배를 사러 와가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갑자기 나한테 하는 말이, 너 지금 나, 너까지 다 만만하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 예?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너도 지금 네 내벌고 내벌고 우습게 생각하냐? 알바면 다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매대에 있는 물건은 다, 예, 다 치우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알바한 지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너무 선명하게. 예. 눈만, 그눈안 마주치고 계산 어떻게 해요? 아니, 아이 컨택 안 하고 눈, 계산 어떻게 해? 아, 그럼 뭐, 벽 보고, 예. 담배 뭐 사는지 기억나, 시즌. 시즌, 한갑 사고 계산했는데, 그래놓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또 계산할 카드가, 카드 꺼내는데 카드 걸리는 거 봐야 다 돈이 없는 거야. 네, 있잖아, 그것도 있어요, 그때 보면. 와. 카드 5개 왔는데도 막, 안 긁히는 거예요. 담배 못 사는. 근데 담배 이미 이거 끈 뜯어버렸어요. 뭐, 그 반품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엄청 좋아. 담배 안 갚대 집에까지 전화를 해야 돼.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또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딸내미한테 왜 담배 파네요? 아니, 담배 미성년자한테 담배 파는 거지. 손님이 사러 왔는데. 나한테 또 화를 내는 거야. 아, 너무, 그 생각했죠. 그 애미의 그 자식이 생각했죠. 진짜로. 이거 안 겪으면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아까, 그, 누구지? 아까 저 시비리아 불건이 겪었던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게이지가 셀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안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네는 또 웃긴 게 어린이들도 갑질을 저지른다는 게 내가 느꼈다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여름 편의점 먹으면 치우잖아. 편의점 먹으면 치우죠. 편의점에서 만약에 뭐 삼각김밥에 라면 들고 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데워가지고 라면 먹고 하면 치워요. 근데 안 때려 죽여도 안 치우는 애들이 있어. 안 치우는 애들. 얼굴도 기억이 나.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때 중학생이니까 지금 성인 다 됐겠네. 어린애들이 안 치워요. 절대 안 치워요. 안 치운다니까? 교복 입고 와가지고, 여자애들이 안 치워. 라면도 뭐다막 먹을지도 않을 거면서 국물을 뭐 파티를 해라, 파티를. 내가 느낀 거 하나 확실하게 느끼는 거 해줄까요? 여자들이 더 지저분하게 먹어요. 확실하게 지저분하게 먹어. 내가 편의점 오래 하면 느낀 건데, 여자들이 훨씬 더 더럽게 먹어요. 아니, 이게, 여자들끼리 먹잖아요. 훨씬 더, 라면 먹잖아요. 무슨 뭐, 국물 파티예요, 진짜. 비우지도 않고, 와. 그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 치웠죠, 그냥.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또 잔소리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상 중에 진상이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편의점 가면 웬만해서 사람들이 먹고 나면 치워요. 말안 해도 치워. 그렇게 저렇게 안 벌려놔요. 안 벌려놓는다니까요. 아르바이트 3년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와. 한 10번, 20번보다도 때려 죽여도 안 치우더라고. 진짜 내가 학을 뗐어, 학을 뗐어. 8명이 와가지고. 라면 하나를 다 골라 치우는데, 국물도, 와. 안 치워요. 국물도, 라면도 바닥에 다 떨어지고, 국물 뭐, 다 튀고, 그 테이블 또 닦아야 돼. 의자 또 닦고, 바닥에 쓸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그냥 위에만 잠깐 닦는다고 치면 끝이에요. 근데, 위에 닦고, 휴지도 난잡이 휴지통, 휴지에 있는 것도 채우고, 그리고 바닥 쓸고, 닦고, 그 짬통 비우고, 분리수거하고. 일이 배가 늘어나죠.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내가 느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동네만 유독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니야. 그 학생들, 그 패밀리도 여섯, 일곱 명이 그랬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그때 느꼈어요. 아, 이 갑질이 무조건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어린 나는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부터. 근데 이게 웃긴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이게 뭐 뉴스에 나온다, 기사화 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갑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는 뉴스나 언론상에 등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 모르잖아요. 실제로 이 경험자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른단 말이에요. 맞죠? 모르잖아요. 보통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보통 뉴스에 나오는 갑질이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기사가 많이 꼬이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도 갑질이라고 하면 보통 재벌이나 있는 사람들이 못 살아만 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실제로 정말 이못 사는 동네에서 이런 갑질들이, 보이지 않는 갑질들이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게 기사로서 안 나오니까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 얘기해줘야 하는 거잖아. 맞죠? 실제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잘 사는 사람이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문제예요. 갑질을 자기들의 분풀이로. 갑질한 이유가 정말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걸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한다고 하면 갑질이 아니겠죠. 정당한 권리 행사겠죠. 근데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경우예요. 솔직히 갑질할 필요가 없는 걸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만만해 보이니까 이 사람 좀 내가 밖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뭔가 좀 악에 받친 일이 있으면 여기서 이 사람들 좀 풀고 가야겠다. 예. 네.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들 심리가 이거죠. 분풀이. 감정 쓰레기통. 그런 거예요. 이런 심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뭔가 악에 받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타깃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주구장창 이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갑질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이라면 스트레스 다 받잖아. 일하면서나 아니면 일상적 스트레스 받잖아.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갑질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도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걸 풀고 싶어요. 근데 풀고 싶은데 만만한 게뭐 가게 점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아니면 경비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5번. 이 말하면 또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겠습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다. 편의점 증상은 비슷했고, 아파트는 여자가 많았어요. 아파트 쪽은. 특히, 애엄마들. 주유소 아르바이트 할 때는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주유소 아르바이트. 여러분,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셨나 모르겠는데,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여자가 더 많았어요.
진상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 할때 제가 얘기했던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세차기까지 같이 있는 주유소였어요. 주유소가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주유소가 그냥 주유소 기름만 넣게 하는 주유소가 있고 그 주유소 옆에 세차기까지 딸려있는 주유소가 있어요. 롤 돌아가는 곳. 제가 일했던 주유소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3만원 주유하면 세차가 공짜였어요. 네. 세차가 공짜였어. 남자들은 그뭐 2만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차해달라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내가 기억합니다. 여자들은 만원 주유해도 세차기 공짜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애걸복걸 해요. 안 된다고 하죠. 그럼 뭐 우리 보고 막 유도리 없다 하면서 막 쫀쫀하다 하면서 막 별의별 박수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야. 아니 소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예전에 5만원, 3만원이었어요. 옛날에 200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원칙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정년제 서비스를 누리라는 게 있잖아. 회사 방침이라는 게 누리라는 게 있잖아. 맞죠? 그걸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분한테 설명하면 여기 세차기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여기 세차기요. 여기 저희 주유소에 3만원 주유하시면 세차 공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3만원 주유하면 세차하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 세차기 그냥 이용하려면 얼마 돼요? 한번 이용하시는데 한 3천원 정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자분들은 한 만원 쓰고 세차기 좀 이용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죄송한데 그건 안될것 같은데요. 안될것 같아요. 하면서 에이 좀 해줘요. 하면서 해주잖아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세차기 딱 해줬어요. 해줬어.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세차기 롤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 주유소 세차기. 롤러 띠리리리 돌아가잖아요. 앞으로 샥하고 뒤로 샥하고 물 뿌리고 샥 앞으로 샥 뒤로 샥 끝이잖아. 맞죠? 웃긴 게그 공짜리에서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물뭐 이제 그 롤러 닦고 나왔으면 나머지 이제 수건 닦고 하는 거 지가 알아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또 해달라 하는 거야. 만원 주유하고. 만원 주유하고 차 안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보통 남자분들 같으면 내가 알거든요. 남자분들 같으면 다 돌리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나와서 수건 청소기 사용법만 알고 자기가 다 해요. 차 건드리지 말라 그래. 자기 차니까. 예. 네. 건드리지 말라 그래. 그냥 청소기 어딨냐? 수건하고 걸레 어딨냐? 그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딱 돌리고 나와가지고 하는 뭐 차에서 안 내리고 유리로 이렇게 똑똑 떨리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달래요. 안 내리고 그래놓고 와 닦아주디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도망가는 거 됐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차도 기억나요. 베르나 그 베르나 아줌마 잘 살고 계십니까? 아마 그때 그 아기가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중학교 다니겠네요. 좋은 거 배웠겠습니다. 진짜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직도 이게 내가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었냐 하면 나만 어이가 없었던 게 그때 3인 3명이서 같이 일했었거든요. 주간조로. 그때 아저씨까지 있었어요. 그 나이든 아저씨 같이 그 형님이랑 형님을 가길래 불러라 가길래 나이가 차이가 많은 형님을 그 형님들 개쌍 욕을 했어요.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어. 참 자식한테 참 좋은 거 가르쳐 준다 하면서 막와 그 3만 원 그리고 5만 원 주의해야 우리 각티슈 줬거든요. 각티슈 주는데 각티슈도 막세 개씩 마음대로 세 개씩 막 가져가고 막와 오히려 있잖아요. 저는 주유소 일할 때 남자 손님은 뭐 나쁜 거 거의 없었어요. 남자 손님은 남자 손님들이 보통 간식 같은 것도 많이 줬었거든요. 간식 같은 거. 뭐, 자기들이 먹다 남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드시라고 하면서. 그리고 휴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냥. 남자분들 의외가 휴지 주잖아요. 아, 됐어. 필요 없어.
근데 막 2만 원 주의하면 막 2만 원 주의에 탈락하고 탈락하면 한개 주면 두개 탈락하는 거두개 탈락하고 막아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생각만 해도 피곤해. 예전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불현듯 기억이. 예. 네. 진짜로.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일만 하고 뭐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냥 며칠만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 하나 더 있었다. 하나 이 갑질에 대한 또 에피소드 하나 더 있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제가 그 예식장 아르바이트 할 때도 느꼈어. 예식장 아르바이트 할 때도 왜 나한테 음식이 맛없다고 왜 나한테 버럭하냐 마자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 나는 그냥 음료수 그냥 우리는 그냥 그짬 치우고 접시 닦기 하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킨 사람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냐고 왜 우리 보고 왜 해외평가 맛이 없다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는 해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만드시는 분저 안에 있어요. 우리 보고 왜 음료수 갖다 달라고 하냐 말이야, 자꾸. 셰프라고 얘기했는데. 바빠 죽겠는데 음료수 좀 갖다 달래, 씨. 진짜.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면서 한 가지 분야의 데이터만 쌓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좀 쌓이면서 거의 확신하게 됐어요. 나도 확신하네 확신하게 됐어. 아, 갑질은 상대적으로 여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 싫어하시겠지. 근데 여자분들도 동감하긴 동감할걸? 여자분들도 같은 여자분들한테 갑질 많이 당하니까. 여자분들도 동감하는 사람도 많을걸? 여자분들도 미용실이나 네일샵 하시는 분들 갑질 여자가 더 많을걸요? 미용실 갑질도 여자가 더 많을걸? 특히 미용실 하시는 분들, 네일샵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5번을 동감하실걸요 아마? 아무튼 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갑질들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고 제 뇌피셜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 갑질에 대한 정의나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겪어본 이 갑질에 대한 어떤 현실은 그렇습니다. 갑질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더 잘하고 못 가진 사람일수록 못 사는 동네에 있어서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갑질을 분풀이 해소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갑질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몇개 나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